예, 지금 모든 페이지에 순삽을 쓰고 있습니다. 더 팩트에서는 되게 유명한 애예요. 되게 유명한 애인데 이게 그래도 시험에 나와요? 얘는 관계대명사 그냥 접속사 대시고요. 접속사 대스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속사 대스는 네모가로도 되고 꺽쇠도 돼요. 동가로는 없어. 얘하고 얘는 이퀄 표시를 이렇게 해요. 땡땡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동격이라고 안 써도 우리는 이걸 동격 표시 뭐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큰건 아니에요. 예, 큰거 되네. 얘는 뭐가 큰 거냐면 얘가 주어요. 얘가 와야 돼. 얘는 시험 문제가 가능하네요. 왜? 반수정 상황이라 복수라고 쓴 거고요. 이 타이거스가 복수니까 이 쇼즈하고 얘하고 연결해서 반수정이라고 쓴다고요. 반대수가 정답이다. 복수로 끝났다. 아, 물론 여기 문법선이 닫히잖아요. 우리는 수업하면서 분석하기 위해서 문법선을 치지만 학교 시험지에는 여기 네모가로 안 닫히니까 그냥 읽다 보면 여기도 복수, 여기도 복수네. 쇼우가 나오는 게 아무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주어는 저먼 곳에 있는 the fact라고요. 시험 문제고 그렇게 해야 나와요. the fact 이런 말이 없어. 복수가 없어, 얘가. The fact 밖에 없어요. 얘가 단수냐 복수냐가 시험인데 반드시 조건이 뭐야? 이 동사 바로 앞에 복수 동사로 끝나야 돼요. 두 가지나 나와 있네요. 시험 문제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의 반대수가 여기 왔다 또는 얘의 반대수가 여기 왔다 복수인데 단수가 왔다 그럼 맞는 거라고요. 시험 문제 보통 얘를 복수로 써놓고서는 틀린 거 찾으라 그러죠. The ancient rock paintings feature images of tigers. 예, 이때 feature는 동사로 밑에 써있잖아. 뭐 특별히 포함하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출연하다 또는 출현하다 아닌 이게 featuring. 고대의 바위에 있는 암각화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포함시켜 출현시킵니다. 뭘? Images of tigers. 호랑이들의 모양들을 출현시킨다고 하는 사실은 뭘 나타내느냐? 바로 앞에 문장이 뭐야? 어마어마하게 숭배받고 있다는 거 아니니? 그 앞에 문장이 뭔지 나와야죠. 숭배했으니까 뭐야? 출현한다고 그림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월시프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어디로 뺄까요? 뭐 이렇게 빼가지고 숭배하니 암각화에 포함돼. 암각화라고 쓴 거다. 암각화에 포함돼. 그런 순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되잖아요. 이 교재가 내가 지금 너한테 준이 스프링 교재가 단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이 있어. 한두 문장.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글의 흐름을 쭉 일관되게 가지 못하고 계속 끊기고 끊기고 한 페이지 다음 타임.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꼭 이거를 교과서 같은 건이 책을 통해 상관없어요. 쭉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는지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단편화되면 안 되니까. Fragmentation이 왜 떠오르지? 역시 Fragmentation에서 총 언제 배운 단어예요? 어쨌든 the fact that 그렇게 되니까 그럼 보여집니다. 뭘 보여주냐? How closely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무슨 도치? How 도치라고요. 얘가 의주동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에다가 how부터는 네모가로죠. 선생님, how는 부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부사니까 플러스 뭐야? 완전문이겠죠. 깜짝 놀랐네, 씨. 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주어 동사가 맞잖아요. 그러면 how부터 주어 사이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 아까 뭐였었냐? How little respect가 나왔잖아, 아까. How little respect. 얘는, 그러니까 how부터 주어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이 how부터 주어 앞에 있는 말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 어디로 가야 돼? How closely? closely 품사 뭐야? 얘는 부사예요, 명백하게. close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지만 close는 부사밖에 없잖아요. 면밀히.
큰 상관이 없는데 어디로 가든? 요로를 날린다고 치면은 여기로 가면 되겠네. 뭐 지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자기가 만들어 정해.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와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얘가 부사로 뭐를 수식하냐면 얘를 수식하는 거야. 얘를.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야. 얘가 형용사거든 지금. 동사 아니에요? 과거분사잖아. 수동태잖아 지금. 얘가 비니 네모 쳐지고 히오 시오시 뭐라는 거야? 나에는 항상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란 말이야. 이제 티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지 않아 이거? 했잖아 이거 했잖아 그치? 했잖아 저번 페이지에서. 그래서 얘는 티예요. 얘가 동격에다가 문법에다가 shows에다가 또 how closely 얘도 슬래시 하면은 close가 되면 얘는 형용사가 되면 뜻이 형용사나 부사가 되면 뜻이 뭐야? 친한 친하게예요. 여긴 지금 밀접하게란 뜻이 나와야 돼. 밀접하게. 아우 되게 조그맣네요. 그래서 0.38. 아이 노 짧은 걸로 써줄게요. How close they are. I know how close they are related. 아, 마그네슘 먹어야겠네. I know how closely they are related 가지만 쓰면 되겠는데. 야 써라. 그냥 만들어낸 문장인데 내가 이제 다 하우부터 네모가로잖아요. 하는 것도 들어. 지금 클로슬리는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되는데 how close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how close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how closely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how는 당연히 다 부사예요. close는 품사가 뭐니? 얘는 품사가 뭐야? 예, 형용사고 얘는 클로스야. 도스가 아니라 얘는 부사여야 하고요. 얘는 부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얘는 친한이란 뜻이에요. 얘는 친하게 얘는 밀접하게. 그러니까 they are very close. 걔들은 되게 친한 애들이야. 서로 되게 친해. 그 뜻이고요. 비동사 옆이잖아요. 어쨌든 원래 문장은 they are close잖아요. 그럼 형용사예요. 발음은 close가 아니야. close는 동사야. 닫다. close the door. 얘는 close.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my closest friend가 아니라 my closest friend라고 S 발음이야. 형용사로. how close they are인데 얘는 how close they are related. 그러면 얘가 지금 얘 꾸며주거든.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거든. related 형용사를. 그럼 그들이 얼마나 친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야 돼요. 얘 부사예요. 얘는요 그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니까 얘는 친척관계예요. We are not related. 보통 우린 가족 아니야 친척 아니야 이 뜻이거든. 그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relationship이 있는 사람이 relative란 말이에요. 나 그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면 very closely면 이건 뭐 거의 뭐 자기 사촌쯤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식이라 지금 하려는 건 close, close, closely 얘기한 거고요. 여기로 올라와서 얘 closely가 맞다고요. 얘는 related 꾸며주는 거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오고 있었는지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be related to가 또 수거잖아. 이건 수고야 수고 얘들아. 좀 다른 펜으로 할게요. 너무 복잡해 이거 지금. 비 릴레이티드 투가 뭐뭐에 연결되다 아니야. He is not related to our family. 걔는 우리 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 혈연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호랑이들이 연결이 되어져 오고 있었는지, 현재 완료의 계속이란 말이야, 이거. 현환 개까지 들어가고요. 현재 완료 계속인지를 보여준다. 뭐, 암각화에 호랑이가 출연한대요. 얘는 삽이 가능하다니까요. 왜요? 앞에 얘가 있잖아요. 월십트.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숭배의 대상이 됐어. 오랫동안.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 얘가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만약에 어거지로라도 문제를 만들면 여기는 for example이 생각되어 있는 거라고. FE가 뭐예요? for example 쓰기 귀찮아서. 여기 점 찍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숭배를 했다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고대, 오랫동안이야? 이미지를 포함시켜요. 얼마나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무서워하면서도 숭배하는 그런 거라고, related라고 하는, 뭐라 그럴 때,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은 되게 싫은 거고, 한쪽은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 무슨 대호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나오던데, 지리산 가장 큰 호랑이 뭐 이거 나오는데, 산꾼님이라고 그러대. 산에 있는 군자님? 뭐쯤 돼. 호랑이를 산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숭배했단 말이죠. 잡으러 다니면서 숭배해요. 내려갑니다. 동격대, 더팩대 됐고요. 수일치. 그 얘기, 이게 시험 문제 내란 얘기예요,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이 출판사에서. 예. 간접음은, 예. throughout history니까 현안 계란 얘기겠네. relate A to B는 능동이고요. 수동태가 be related to가 되는 거죠. 그거에 완료형이 되니까 have been related to. 너 이거 쭉쭉 쓸 수 있어야 돼. 완료형 나오고 수동태 나오고 이러면은 고2, 고3쯤 됐단 얘기예요. 5형수 나왔다, 고2, 고3쯤 됐단 얘기예요. 5형식 수동태. T 아니에요. 이건 네가 알고 있어야 되고. 넘어가자. 앳 원 타임, 그러던 오랜 시기 중에 어느 한 시기에서 tigers were found all across Asia. 그러니까 발견되어졌었다 라는 말이면은 왜 얘가 have been found가 아니냐 이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는 과거 시제 와야 돼. 그리고 여기 과거 시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니나 스톰 말 중에 그런 게 있잖니? 애나킨 스카이워커 나오고 있잖아. You are my brother, 애나킨. 스타워즈 3편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가 광선검 싸움을 한 15분 정도 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요? 스승이 얘기죠.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나킨이 제자예요. 얘가 다크사이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스승인 오비완 커너비랑 같이 대결을 벌이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애나킨이 죽기 직전에, 죽진 않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하는 말이 You were my brother, 애나킨. 넌 나의 형제였었다.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선검 싸움을 했죠. I loved you. 난 널 사랑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왜?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have been found가 돼야 지금도 아시아 곳곳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호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보면서 뭐 이 그 이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도 실제로 카메라에 안 잡힌대. 거기에 버젓이 살고 있는 뭐 중국의 어느 땅에 가면은 확실히 살고 있는데 카메라를 여러 대 달아놨는데 거의 1년 반 만인가 한 번 잡혔다는 거. 원래 호랑이가 아까 나온 것 앞에 보낸 것처럼 서식해도 별로 티가 안 난대요. 카메라 안 잡힌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다. 무슨 발자국 같은 거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all across Asia.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어졌었다. From Korea to Turkey. 예. 그러나 그럼 어쩔 수 있니? 이런 것들은 합이 되고요.
이 네모 찍은 얘들아, 이 단어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앞에는 큰 게 안 보였으니까, 이 뒤에 어딘가에, 여기 또 있네요, however. 앞페이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교재상에서는 다음 페이지지만, 학교 시험에 박스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길이면.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아, 나올 수 있죠. 이게 은근히요. however, 몇 번을 봤는데, however하고 furthermore가 답인데, however하고 what's more로 바꾸든가, however로, however하고 further로 바꾸든가, 다 같은 말이구나. 더군다나는 다른 말 넣고, 얘는 그냥 but로 바꿔서도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뭐 들어간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the world's tiger population, 이때 population은 개체 수야, 안 쓰겠어. 세계의 호랑이 개체 수는 has been shrinking, 현재 완료 진행하냐 지금 rapidly 해서, 얘는 요 시제하고, 요 시제하고 연계로 놓으세요. 시제 한번 눈여겨볼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 시험 보기 전에 여기 뭐 안 써. shrinking illegal hunting and habitat loss가 주어져. 불법적인 포획, 동명사고요. habitat loss, 그러니까 이 서식지 파괴, 아니 손실, 이런 것들이, 아, 두 개를 봤네요. 하나의 주어를 안 보고 두 개로 볼 수 있죠. 이건 뭐 마음이야. 근데 어쨌든 개념은 두 개 크게 다르네요. 사냥과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other main regions 두 개라고 보네요 지금. 여기 S가 있네요. behind this decrease에서, 보통 decrease는 동사로 쓰이는데 명사가 확실하네요. 앞에 한정사가 있으니까. this가 한정사예요. 예. 이러한 감소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얘는 현재 분사고, 일단 이 shrink하고 이 decrease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this가 나오면 우리는 일단 긴장하고 뭐 한다는 거, 삽으로 본다고 했잖아. this란 말 나오면 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감소, 뭐 shrinking 앞에 있었어야 된다 이거 아니니. shrink는 물이 쫙 빠지는 걸 말하잖아요 보통. 이러한 감소 뒷면에 그렇게 잡아대고 사람들이 이제 산을 개척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나머지는 네가 더 잘하겠고. 뭐 수동태래요. 예.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20세기의 시작이면은 몇 년대를, 몇 년도를 말하는 거야? 1901년이야, 얘들아. 20세기 시작은 그렇지 않니? 1900년 아니에요? 아니야, 얘들아. 기원전, 기원후 있잖아. 기원후 1년, 기원전 1년. 야, 0년이 없어, 0년이, 얘들아. 첫 해가 언제야? 1년이야, 1년. 그럼 첫 세기 시작이 1년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게 1세기가 1년이라고요. 어쨌든 20세기가 1901년부터가 20세기 들어가. 20세기 초에는 약 10만 마리 야생화가 있어.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100,000 wild tig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단어 좋아요. 한 단어로 뭐야? 네, 대략이란 뜻. 이게 AP가 어근이 뭐야? 2일 테니까 proximity, 이게 어근이 뭐냐면 근거리, 근접성이란 뜻이야. 니네 고3 때만 외워야 되는 proximity가 근접성이야. 근접성. 그 근처에 와 있다고요. 그 대략이란 뜻 아니야? 10만 마리 근처에 있었어 이 말 아니야? 어쨌든 예, 얘는 얘가 주어다. 얘가 주어. 얘가 워가 맞아.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 예, 얘가 주어야. there is there라는 얘는 주어가 아니야. 부사야. 10만 마리 정도 대략 있었다 하는 걸로 추산되어졌었다. 20세기 초에. 밑에 보고요.
증가정법이래요. 얘가 가주. 그러니까 it is 나오면 뒤에 to 분용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하고. 그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왜 형용사예요? 아, 이 수동태잖아. 과거분사니까 형용사죠. 데디아가 측정되어졌다.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이 있었다 라고 추정되어진다 이 말이죠. 아,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서. 예, 굳이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나 그냥 T 해버리면 되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어라운드 됐다 얘들아. 대략이란 뜻이에요. 어근이 안 되면 힘들어요, 고등학교는. 어쨌든 거기까지 C페이지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